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신동일 교수님 연구실에 재학 중인 이재욱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고분자 복합 수지의 인장 강도 및 파단점 예측 AI 모델 설계 및 성능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른 차량의 경량화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줄을 채웠는데요. 이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며 탈원전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연 기관차의 탄소 저감 그리고 전기차의 연비 효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동차의 연비와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무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량 경량화의 핵심인 소재 경량화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경량성과 성형 가공성 그리고 저렴한 단가를 이유로 플라스틱을 차량당 1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 자체가 내열성과 강도가 약하므로 해당 물성을 보완해주는 고분자 복합 수지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복합 수지는 고분자 원료, 보강제의 특성, 그리고 조합 비율을 모두 고려해서 요구되는 용도에 맞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됩니다.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밀접한 상관이 있어 재료 설계 시에는 가장 먼저 고려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분자 복합 수지의 기계적 성질은 단일 물질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혼합물에 비해 매우 복잡한 성질을 띠고 그리고 그 고분자 특유의 화학적 성질에 따른 변동성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고분자 복합 수지의 현재 설계는 다양한 매개 변수들을 고려하여 실제 산업에서 요구되는 소재를 짧은 시간 안에 개발하기 때문에 소재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인적 비용 및 소재 개발의 시행착오에 따른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날까지도 소재 설계의 많은 부분은 엔지니어의 직관과 경험에 의하여 작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재 설계자가 고려하지 못하는 방대한 양의 화학적 특성값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기적 성질과 유관한 특성값을 AI 기반 모델로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AI 기반 소재 설계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AI 기반 소재 설계 시스템에서 AI 기반 소재 설계 시스템을 위한 기계적 특성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메소돌로지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예측 모델 개발 및 설계 활용 흐름도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화학연구원에서 제공받은 고분자 복합 수지의 인장 시험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정제하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피처 엔지니어링 을 통해 다양한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그 후 이제 저희는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여서 성능 비교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에 대해서 SA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모델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고분자 복합 수지의 기계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그 기본 수지랑 베이스 수지랑 보강제가 중요 인자이기 때문에 예측 모델은 비정형 준결정 고분자를 기본 수지로 하였고 탄소섬유, 유리섬유, 탄소 나노튜브를 보강제로 하는 이성분 복합 수지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는 인장시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장시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양쪽에서 이제 일정한 속도로 시편을 양쪽에서 잡아당겨 변형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하중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셋을 저희가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총 569가지의 배합 아이디, 그러니까 레시피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569개의 각기 다른 배합 아이디를 가진 인장시험 데이터를 조합과 조성이 다른 85종의 소재에 대한 인장시험 데이터로 이제 압축을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데이터 중에서 조성, 시편 종류, 그리고 표정거리가 이제 고분자 복합 수지의 기계적 성질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제 피처로 선정하였고, 다음으로는 이제 문헌 조사를 통해서 밀도, 부하성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의 공급률을 반영하기 위해 밀도를 추가하였고, 그리고 소재의 연성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이제 여겨지는 부하성비를 추가 피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몰드레드 피처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몰드레드 피처즈는 기본적으로 분자의 정보를 표현해주는 오픈소스로 총 1826가지의 화학적, 구조적 표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데이터셋이 크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질이 조합과 조성에 따라서 85종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분자의 몰드레드 피처즈를 뽑으면 1826개고 또 필러의 걸까지 합치면 이제 총 3652가지의 피처가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를 차원 축소를 통해서 총 7차원까지 이제 분산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7차원까지 축소를 압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축소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 가지 물질에 대해 평균 7번의 반복 시험한 데이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 보시다시피 매트릭스랑 필러가 4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PP, AL2O3 이런 식으로인데 이제 PP가 90%, AL2O3가 10%인 시편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7번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상당히 신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변환 부분입니다. 민맥스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스케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을 0, 분산이 1이 되도록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케일이 큰 피처의 영향이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분할 부분입니다. 일단 모델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복합 수지의 합성 조건, 그러니까 고분자의 조성을 넣어줬고, 그다음으로는 고분자의 화학적, 기계적 특성, 예를 들어 고분자의 분자량, 밀도, 부하성비, 유리전이 온도, 그리고 몰드레드 피처,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보강제에 관련된 피처를 추가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는 인장시험에 필요한 표정거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이제 초기 기울기입니다. 초기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인장시험을 하면 그 초기 기울기를 보통은 이제 뭐 0.2% 오프셋 방법을 사용하던가 진행을 하면 그 기울기가 이제 탄성계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탄성계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초기 기울기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0초에서 0.5초 사이의 기울기를 초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1번 그리고 초의 기울기를 포함한 2번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셋이 85개밖에 없다 보니까 가장 적은 밸리데이션 셋을 쓸 수 있는 LOCV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구조 및 최적화의 범위입니다. 일단 FNN 모델과 XGB 모델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F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의 키라스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FNN
딥러닝을 진행할 때의 테크닉들이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되었고요.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그 모델을 비대하게 만들면 파라미터 갱신이 어려울 것 같아서 범위를 좀 좁혔습니다. 그래서 XGBoos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개 이제 디시즌 트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앙상블 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예측 모델의 학습 에러에 조금씩 이제 가중치를 주면서 점점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강한 모델이 생성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XGBoost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범위를 좀 넓게 설정해가지고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FNN 모델과 XGBoost 모델의 성능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0부터 총 16, 총 16가지 있습니다. 물질이 고분자가 4가지, 그리고 필러가 보강제가 4가지 해서 조합을 했을 때 총 16가지의 물질을 물질별로 하나씩 빼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진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FNN으로 진행했을 때 많이 튀기는 것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평균 R스퀘어가 0.51 그리고 XGBoost 썼을 때 0.68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XGBoost가 더 나은 성능을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똑같은 XGBoost 모델인데 이제 초기 기울기라는 피처가 들어가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XGB Extended가 이제 피처 데이터가 더 추가된 부분인데 추가되었을 때 0.771로 많은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예측한 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 하나를 가져와서 이제 샤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XGB 모델 자체의 이제 피처 임포텐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니셜 슬로프, 초기 기울기, 그리고 합성 비율, 그 다음에는 이제 압축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그 몰드레드 피처즈랑 그리고 고분자의 분자량 등 다양한 이제 어떤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샤프 모델 알고리즘으로 다시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기울기랑 그 조합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기울기의 증가에 따라서 인장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도 이제 PD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고분자 복합 수지 중에서 이제 기본 수지의 질량 분율이 커질수록 인장 강도가 하락한다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도메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XAI의 활용을 통해서 소재 설계자에게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AI 기반 고분자 복합 수지 설계 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본 연구는 이제 비선형성이 큰 이성분 고분자 복합 수지에 대해 구성 소재의 분자 정보를 비롯한 화학적 기계적 성질을 이용한 고분자 복합 수지의 강성 그리고 연성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예측 정확도는 약 77%와 7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다음에 초기 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하면 보다 높은 정확도의 강성 연성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을 활용하여 동일한 소재에 대해 반복 시험 횟수를 줄임으로써 소재 개발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XAI를 통해 모델 분석 및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소재 설계 전문가에게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퓨처워크로 본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시험 데이터가 확보된 경우 이성분의 복합 수지뿐만 아니라 삼성분 이상의 고분자 복합 수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범용적인 그런 모델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로 인해 차원 축소를 진행하여서 이제 몰드레드 피처즈가 해석이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가 더 추가가 되면 이제 그런 분자적인 정보들과 고분자 복합 수지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